충남 아산에서의 둘째 날 힘차게 걸어보겠습니다. 아주 어머니 두 분이 계시네. 도리깨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누구세요? 여수시내 고향이 신어. 단번에 알아보셨어요. 여기선 다발이 맨이라고 안 하시네요. 실제로 보니까 어떠십니까? 실제로. 마무리. 아유, 지금 아까 저희 오다 보니까 어머니가 도리깨질 막 하고 계시는데. 오신 길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치워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아유, 그럼요. 마무리가 도와드릴게요. 쉽지 않은데. 힘과 요령이 필요한 작업이었는데요. 아, 이 정도면 뭐 시군죽 먹기죠. 사회도 못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 만복이만 3년이에요 언니. 예? 들깨네 들고 아이야 아라차차차차차 도리깨질을 할 들깨가 많이 남아있었는데요. 들깨를 해서 들기름을 짜고 자식들 나눠주고 멋지고 좋다. 들깨 기름 향도 리듬에 맞춰 즐겁게 일하다 보니까 금세 작업이 끝났습니다. 몸에 두 분이 저를 너무 반겨주시니까 지금도 막 땀이 막 줄줄 나는데도 아우 좀 땀나는 거죠? 모르고 제가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어제 저기는 마늘 심고 아 진짜? 또 일하라니 힘들어하고 이거 하야오른 안하야오른 하고 지금 할 판인데 오셨어. 아 정말? 네네. 힘들어하시는데? 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유. 충남 아산 화이팅! 다시 열심히 걸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분들과 인연이 닿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말씀을 드려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저 누굽니까? 폭. 폭. 오마봉이 씨. 이야, 왔습니다. 아유,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사과 대추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아, 예, 사과 대추가 지금이 딱 제철이래요? 어! 이거 사과하고. 아, 이거 사과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거짓말. 아, 저 대추예요? 예. 진짜 가위가 나오면서 머리만 하네. 예, 맞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말이 오! 이렇게 비교하니까 확실히 크더라고요. 거짓말. 해봅니다. 지금 브릭스가 예. 25 브릭스 이상 나와요. 25 브릭스요? 예, 예. 그렇게 달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 설마 그 정도 달까 싶었는데. 맞습니까? 꿀 먹어 먹어야죠. 꿀 먹어. 아니 꿀. 꿀 아 진짜 꿀 그 자체. 도고산이 483m고 예, 예. 앞에가 도고 저수지가 있습니다. 도고산이 있어가지고 예. 일교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 만복이는 도와드릴까요? 네, 도와주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맛있고 영양가 좋은 사과, 대추 작업 개시! 하이야! 맛있고 영양가 높은 하이야! 일할 때는 파이팅이 필수죠. 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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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사과! 대추! 사과! 대추! 저기 연습하신 것처럼. 네네네 대추! 아버님 잘 따라하시더라고요. 대추! 아이고 근데 이거 아우 이거 떨어진 게 많네.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어? 약간 이거 내가 먹어야겠다 이거. 어? 아우. 건강이 좋아지시겠네요. 건강해요? 네. 왜요? 이거 먹으면 면역력에 좋거든요. 아, 면역력에? 대추가? 네, 네, 네. 네, 피부도 좋아지실 거예요, 아마. 아, 피부에 돼요? 네. 지금 많이 떨어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자주 오게 되면 은 매달려있는 부분이 약해져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 거 이거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까운데? 아니, 아까워서 못 버리죠. 어떻게 네. 키웠는데요. 네. 대추에서 나온 거는 대추에 다시 주면 좋다 그래가지고 저 3년 동안 숙성시켜서 이걸 냅비로 만들어서 다시 물하고 섞어서 주고 있어요. 건강하게 키운 아산의 사과 대추! 많은 분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수확을 도와드렸는데요. 사과 대추 이게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퇴직하고 나서 정말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제일 쉬운 게 호두나무고 두 번째가 대추다 해서 대추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과 대추 농사 이렇게 해가지고 자제분들한테 자주 보내주세요? 네,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아, 진짜요? 네. 과일 안 먹는 친구들도 잘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큰애는 네. 직장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몇 개씩 몇 개 주면은 네. 주문을 또 해줘서. 아 진짜? 예예예. 예, 예. 그러면 든든한 큰 따님과 영상 통화로 인사를 네. 나눠봤습니다. 아, 딸. 오랜만. 어 잘 지내고 있어? 어. 결혼하신 것 같지만 이야. 아, 반갑습니다. 사과대축 주변에서 뭐 주문도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맛있게 먹은 친구들이 가끔 이제 부모님한테 다시 선물하고 싶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주문을 전쪽에서 하거든요. 효녀씨예요, 효녀. 아니, 아르바이트를 영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한 5년 되셨다 그러는데. 어, 생각보다 아주 농부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농사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도. 자식들 놀려서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농사를 하는 것 자체가 몸을 많이 쓰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농사 텃밭 가보시면서 이것저것 심어보시는데 항상 굉장히 많은 양을 하셔가지고 허리나 그런 몸 건강 쪽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세요, 언니, 언니한테? 자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마, 아빠, 나 맨날 사랑한다고 많이 못해서 미안하고 엄마, 아빠도 끼니 잘 챙겨 먹고 동네 분들이랑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 맛있는 거 잘 먹으러 다녔으면 좋겠다. 사랑해. 네, 사랑해. 건강하고 건강해, 사랑해. 사과대축 파이팅! 하나, 둘, 셋. 타지에서 지내는 따님에게 부모님의 건강한 모습과 붉게 물든 사과대추밭의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 전했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서 타지 생활 더욱 씩씩하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풍경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바로 충남 아산의 외암 민속마을인데요. 저 초가집인데요. 너무 정겨운데요, 진짜? 어머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런 초가집이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고향의 시골집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고즈넉한 시골 풍경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잠시나마 힐링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는 아산의 특색이 담긴 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나 저기 믿음이 아빠구만. 아이야, 오마무이. 아산에 오면은 이걸 꼭 먹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온궁탕. 온궁탕. 일명 돼지족탕. 아, 돼지족탕? 네, 족발. 빨리 주세요. 네, 기다리십시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예. 예? 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전복에 인삼, 돼지, 족까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갈하게 나온다. 이제 임금님이 이게 심신이 필요하시니까 온양에 이제 온천을 하시고 예. 이제 허기가 지시니까 예예. 식사를 하셨는데 돼지 족탕을 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드시고 언개 해보가니까 임금님이 온양 온천을 오네. 대골궁에 궁 해가지고 이걸 온궁탕이라 해라 한 거예요. 이분이 궁상이 어떤가 국물부터 한번 드셔볼까요? 아우 저 국물 좀 못해요. 정말 진해 보이죠? 굉장히 뽀였습니다. 먼저 한 입 맛봤는데요. 굉장히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들고 좀 뜯어줘야 되잖아요. 역시 족발은 손으로 들고 뜯어야 제맛이죠. 임금님이 이걸 드시고 원기 회복을 하셨다니 왠지 기운이 팍팍 솟더라고요. 또 한국인은 밥심 아니니까 밥심. 밥 한 공기 제대로 말아 먹어봤는데요. 밥을 비벼다냐. 야. 잠시나마 임금님의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기운 좋은 분인데. 야, 진짜 온양온천이나 도구온천에 가서 온천 한번 쫙 하고요. 와갖고 하면 이걸 땀, 땀 쫙 흘리면서 오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기분이 진짜. 다시 오만부위 출발! 충남 아산에서 온궁탕으로 기운 충전하고 다시 힘차게 걸었는데요. 비닐하우스에서 뭘 하시는 걸까요?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결혼하십니까, 마태현?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목소리가 더 크셔. 아, 처음보다 목소리가 더 크셔. 아, 이분들 온궁탕 드신 것 같아요. 마태! 아유, 아니, 아버님,
지금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상추. 상추. 그럼요, 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예예. 같이 하시다 보니 예예예예. 상추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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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꺾고 여기도 꺾고. 아버님. 꺾고 꺾고. 저우 아저 우 아저 우아 꺾고 꺾고 꺾고. 아이고 아이야 아이야 꺾고 상추 꺾고. 금세 많이 꽂았죠? 저기도 꺾고 아버님 꺾고 꺾고 꺾고. 아버님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78이에요. 어머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이요. 아, 80이시고. 한눈감이라고 해서 아버님께 한 살이나 덜 먹었더라고요. 아, 진짜? 형들 애기래. 아, 진짜? 우리 애기라고 그래서 군대도 보내시오. 네? 저 군대 가는 동안 청청 살 땅을 돈을 모여놨더라고요. 아, 애기라고 하시면 하네요. 아니, 그 뭘 해갖고 그렇게 돈을 모으셨어요? 살뜰하게 살림을 하시고. 군단이 소돈을 해주더라고요. 네, 소돈을. 팔자에 보니까 금반지 낄 팔자가 아니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42가만 보태서 샀지. 옷도 다 좋겠네. 오셔가지고 제대하고 오셔가지고 옷은 많아요. 지금도 이뻐질 것이고 제가 암만 저기 잘한다고 해도 꼴을 감추지. 제가 언제고 저희가 꼴을 감추해요. 어머니 아버지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거예요? 85점.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은 어머님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이 양반이다 85점 주실 줄 알았는데 나도 85점이나 그래야 하는 분이죠. 자, 우리 두 분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마세요. 네. 우리 부부 만세! 자,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서 힘차게 걸었는데요. 어떤 분과의 귀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손을 맞춰주세요. 아이고, 우리. 저 없어서 손 질르는데 긴 것 같아. 아니,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 여기 아버님, 그, 영정 있으시네. 예. 예. 아프실 때 지으신 것 같은데? 예? 아프실 때. 아니, 저 사고 나가지고. 반대병원이 있다가 여기 와서 파지적으로 갔다가 입혀가지고. 아, 그죠? 그러니까. 영정 사진이. 그러니까 아프실 때 찍으신 것 같아, 보니까. 나도 그때 아파서 밥 차려다 드리고서는 어디 볼려보러 나가시고, 대모님, 저기, 대보 사고 나서 지금 현대병원이가 있어. 아유, 미쳐. 고동을 못하셨어요? 아유, 댕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갔다가 저 앞으로 그 유원 저기다가 거기다 갔다 숙달만 왔는데 아주 바짝 말라서 왔어요. 아버지가? 예. 밥을 못 먹고 치약 없어서 밥 없는데 물 말라고 그러는데 바짝 말라서 열 사람만 죽었어. 집에 와서 열 사람. 아이고, 바짝 말라서 오려가지고. 아이고. 오늘 그때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네. 그렇군요. 우리 둘째도 늘 남매 낳고서는 사고로 죽었어. 왜 둘째도 그래? 큰 반부 추럭을 끌고 다녔지. 짐 짓고 다니는 거. 근데? 차 고장난 걸 고쳐가지고 갔는데 짐을 잔뜩 싣고 가면은 그게 얼랑 안 신대네. 쓰지 못하지. 똑같은 차가 똑같아요. 앞에도 그거고 뒤도 그런 게 냅다 들이받아가지고. 큰 차 길이? 예.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때 너무 힘들었겠네.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아드님은 언제 제일 보고 싶으세요, 어머니? 그 친구들 볼 때. 아드님 친구들 볼 때? 내 아들 같으셨네. 우리 아버님하고 아드님이 여기 보고 계실 거거든.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주세요. 먼저 아버님한테. 여기서 사는 자기는 구상구상에다가 하늘나라 가서 편하게 살리시라고. 최선아, 애들 이제 잘 되게만 해다고. 가 하늘나라 가자고. 알겠지,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오. 예. 자, 자, 이 마음먹이 복도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화이팅. 충남 아산에서의 둘째 달 보람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향을 부탁해요. 오오오오 마무리. 자, 오마무리 과연 성공했을까? 오마무리 성공. 고향을 부탁해. 오마무리 파이팅.